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네요.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처음 뵙는 거 맞죠? 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인상이 뭐 너무 좋으세요. 여러 번 그냥 화면으로 많이 뵙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실물로 뵙는 거는 처음입니다. 네. 네, 실물이 훨씬 낫죠. 아, 그럼요. 네. 자, 훨씬 제 목이 다매네. 역시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제가 좀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자, 위원님은 네. 저희 이제 3프로에서 스타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교수님도. 아유, 뭐. 그쵸. 저는 뭐 하여튼. 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네. 박정호 TV 구독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미래세 쪽에서도 많으시고 다른 그 금융 계열사에서도 많으실 텐데. 네. 자, 우리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님은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고 시작하시죠. 와, 저 이런 거 처음인데요. 네. 글쎄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이따가 제가 좀 하다가 할까요? 마지막에 한번.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들도 요즘 굉장히 고수시거든요. 네. 딱 우리 시황 분석하시고 색깔 딱 보신 다음에 네. 딱 어떤 분이다 이게 딱 집어내실 겁니다. 제가 그거랑 딱 비교를 해봐드릴게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럼 이제 일단 네. 그러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들고 오셨습니까? 뭐 워낙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니까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에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글로벌 이슈 체크 글로벌 라이브에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11월 18일 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좀 최근 시장의 변화가 좀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역시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역시 오미크론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텐데 네. 이미 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좀 리뷰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스탠스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돼? 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자, 하나하나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일단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네. 뭐 난리가 아니었죠. 최근 한 6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앞에 3일은 급락을 했다가 네. 뒤에 3일은 또 최근 3일은 급등을 하는 네. 이런 양상들이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방금 저희 그 강구현 선임께서 길을 잘 깔아주신 것 같아요. 길을 잘 깔아주셔서 제가 거기에 맞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강구현 선임과 맞춘 건 아니고 네. 네. 잘 길을 깔아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의 움직임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주변 네. 화면을 좀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3거래일 동안 낙폭을 쭉 보이면서 고점에서 쭉 빠지면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중에서 보시다시피 뭐 정보기술 쪽 특히 IT 쪽에서의 주도주 또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뭐 빅테크 쪽이라든지 이런 쪽 기업들도 보면 역시 시장 하락률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빠질 때는 역시 이제 시총 비중이 컸던 IT의 기여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최근 3거래일 동안 보면 최근 3거래일 동안에는 3.5% 상승을 했죠. 근데 실제 최근 한 달 동안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네. 역시 뭐 다른 변수보다는 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연준의 통화정책의 정상화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미 그거는 좀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근 반등 국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일단 자유소비재 쪽이라고 해서 익스피디아라든지 라스베이거스 샌즈라든지 카니발 이건 이제 크루즈 선이죠. 네. 선사이고 호스트 호텔은 리조트 이런 쪽을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반등폭이 상당히 컸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한 뭐 ETF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탄력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3거래일 동안 19%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실제 지난주 중반 때만 보더라도 주가가 9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긴 했었지만 가장 주가 하락에 크게 기여를 했던 거는 오버행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지속적인 매도 압 수급 압력이 좀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함께 올 4분기와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그러니까 이제 차량 인도하는 차량 판매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에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자유소비재 섹터 중심으로 보면 지금 S&P 11개 업종 중에서 자유소비재 그러니까 경기소비재 쪽만 유일하게 마이너스입니다. 네, 유일하게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지난주 중반 대비했을 때는 낙폭을 상당히 좀 축소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제 뒤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업종별로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 소비재 즉 경기 소비재 하나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올해 연중 내내 움직임을 보면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가 상당히 언더퍼폼 했었거든요. 네. 네,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었는데 네. 일단 이 12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이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자가 네, 반란을 일으키면서 1등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제일 높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예.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P 500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S&P 500 기준으로만 본다면 종가 기준으로 일단 연중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연간 누적 수익률도 25%를 넘어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좀 엄살을 피긴 했지만 큰 느낌에서는 참 좋았던 장이네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1월 말부터 뭐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미 산타가 방긋하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또 그 생각도 드네요. 작년 장이 너무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을 기대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걸 아는데 자꾸 그렇게 되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아까 저희 강구현 선생님도 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네. 이제 2분기부터 빠르게 정상화가 그러니까 2분기 중반 이후부터 빠르게 정상화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네. 그리고 그게 1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물반 고기반 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수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계속 이제 긴 박스권 장세에 좀 갇혀 있는 형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약간의 이렇게 지금 뭐 3분기 말 정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중국발 부동산 위기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지수가 약간의 좀 조정이 나타났었고 근데 그것도 실적으로 메이크업 10월 중순부터 실적으로 메이크업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최근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지금 방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연준의 뭐 정책 스탠스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반영이 되면서 또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여전히 이제 12월은 전통적으로 좀 강세장 인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섹터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섹터 안에 좀 주목할 종목들 이것도 좀 말씀 주실 건가요? 뭐 제가 종목들은 이 종목이 이 종목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체크. 좋을 것 같은데 네. 화면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쪽에
올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고 특히나 필수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역시 인플레이션, 특히 생산자들의 원가 상승에 대한 이 부담을 생산자들이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좀 달라졌는데 그 부분들이 이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들, 물론 이제 S&P 500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잘 아는 기업들을 제가 좀 꼽아서 가져왔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수익률이 한참 미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중상위권 이상이기 때문에. 반면에 여기 경기 소비 쪽에서 보면 뭐 SLG 타겟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우리가 비용 부담이 있는데 이거를 네.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하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 가격 결정력과 관련한 부분은 좀 당분간 이 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전 포인트 속에서 그다음 준비해 오신 차트가 신뢰도 높은 100일 이동 평균선. 네. 이걸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정성적인 예.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또 기술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펀더멘털과 테크니컬한 부분에 저는 적절한 조화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보실 때는 일단 펀더멘털에 대한 접근 보다는 일단 테크니컬한 부분의 접근이 좀 더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실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S&P 500 지수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뭐 50일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100일 이동 평균선을 좀 놓고 봤을 때 항상 뭔가 위기의 순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의 순간들에서는 항상 이 1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역시 이 1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반등하고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이고 적어도 저희가 이게 주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주추세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적어도 이 10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정반대로 네. 만약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신뢰가 높고 지지력이 높은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했었는데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긴 했었는데 일단 어떤 이슈가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혹시나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너도 나도 리스크 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후반부에서 중소형주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대표적인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네. 역시 10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그래도 박스권인 것 같은데 올 연초 이후에 네.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제 러셀 2000 지수와 S&P 500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컸는데 올해 연초 이후부터 약간 그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박스권에서는 특정하게 내가 상방으로 갈 거야 하방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향후에 이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게 상방과 하방의 방향성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에서는 상방으로 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뒷부분에서 왜 그렇다면 상방으로 보고 중소형주 관련한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따가 네. 한번 투자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방으로 보신다고는 했지만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도 저랑 오랫동안 방송하시면서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을 좀 두는 것도 권하는 뭐 고객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궁금했던 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혔을 때 상방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진단을 했다 했었을 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리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조가 좀 바뀔 때를 대비해서 좀 현금을 들고 있다 그때 들어가나요? 뭐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점 매수를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네, 네. 고점 매도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비싸게 사시되 더 비싸게 파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림 또는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 갇혀 네. 있을 때는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일단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비싸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힘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예.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나타나고 예. 실제 그런 것들이 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종합해서 보셔야 되긴 할 텐데 일단 이 앞단에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한번 비싸게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말처럼 네, 네. 한번 그때는 같이 한번 올라타셔도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아, 오미크론이요? 예. 네.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정확히 한 달 됐습니다. 예. 네, 11월 24일에 남아프리카 쪽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11월 26일에 WHO에서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만에 보면은 벌써 100여 개국 이상에서 네.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가 일단은 델타 변이라든지 앞에 알파나 베타 뭐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학습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미 좀 그리고 코로나가 최초로 창궐을 하고 그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온 시점에서 우리가 그때는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이 없었지만 네.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뭐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벌써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83%에 네. 달할 정도이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벌써 4차 부스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백신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또 하나 치료제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은 이제 이번 주에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확실히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왼쪽과 오른쪽에 상당히 많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이후에 팩트와 가능성과 관련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전파력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건 이제 팩트이고, 근데 이게 실제 확진자는 많이 발생은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어떤 몇 가지 데이터로 알고 있는 위중증이라든지 사망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달 지나고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그때 처음에 화이자 CEO 나와서 얘기하고 모더나 CEO 나와서 얘기하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 나와서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 한마디 한마디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뚝심 있게 그 일희일비에 휘둘리지 말고 좀 뚝심 있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근거나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함을 통해서 보시면 전 세계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분명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네.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남아공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단 검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고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옆길로 세면 진단 키트 관련한 진단 검사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올해 아주 또 바닥을 키고 있다가 요 며칠 사이에 또 크게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확진자는 늘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감소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의 전체 뭐 바이러스의 치사율, 치명률을 보면 팬데믹 발생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의 가능성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정부 당국자나 보건 당국자들이 걱정했던 게 야 이렇게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우리 의료 시스템 마비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택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뭐 사망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야, 우리 락다운 해야 돼. 경제 폐쇄해야 돼. 그래서 성장률 둔화될 거야.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실제 최근 한 달 동안 증시의 변동성이 컸던 부분이고 근데 2주, 3주가 지나고 나서 좀 더 명확한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 그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네 라고 하면서 다시 시장이 좀 리바운드가 나온 모습들이 최근 3거래일 동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요국들 최근에 오미크론이 좀 주요 지배종으로 올라와 있는 나라들을 좀 보면 남아공이라든지 남아공은 최근 확진 환자의 96%가 오미크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데이터는 12월 13일 기준이긴 한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CDC라든지 영국 보건안전원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73%입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도 75%. 근데 영국 그래프 보시면 살벌하죠. 네. 지난주에 첫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그래서 갑자기 좀 시장의 변동성이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 첫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서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했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시다시피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정색선의 사망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물론 이제 저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 판단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긴 하지만 실제 뭐 보건 현장이라든지 의료 현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일단 데이터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남아공이 좀 시발점이었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주말 이후에 보면 갑자기 꺾였습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꺾였어요. 야 이거 특이하네요. 네. 특이합니다. 진단이 됐나요? 아니요. 네. 마치 일본이 없었던 것처럼 네. 특이하네요. 지금 대만도 0명이라면서요? 네. 또 어떻게 한 거지 다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안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 시안 전체 인구가 한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동 금지, 집에만 있어 이렇게 그냥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남아공의 케이스를 좀 잘 살펴보자. 저희가 그 처음에 백신이 보급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케이스를 잘 모니터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던 것처럼 남아공의 케이스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남아공에서 최초로 이 오미크론을 발견했던 그 의사의 네. 의사가 최근에 이제 CNN에서 나온 그 방송을 한 거에 가면 남아공이 이제 꺾이고 있다.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또 평가를 좀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네 아직은 네 ING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카니발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센즈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저는 좀 서급한 거 아닌가? 오미크론 아직 안 끝났는데 뭐 이랬는데 네. 네.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또 베팅하신 분들이 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네. 교수님 생각에 따라서 네. 그게 끝나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이미 무릎 이상까지 올라와 있을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네. 항상 투자할 때 네. 그 매매가 제일 어려워. 자, 그다음에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네, 이제는 네. 뭐 내년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또는 좀 더 자세히 알고들 계시긴 하겠지만 이걸 좀 한번 정리해 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고 뭐 저도 이제 3% 아침 방송이라든지 간혹 이렇게 글로벌 라이브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 고용시장 좋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어떨 때는 헤드라인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제가 약간 머쓱할 때도 있긴 했었지만 네. 그런데 그 세부 안 지표들을 보면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네,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18만 네. 4천 건. 이제 물론 그 이후에 뭐 20만 건 내외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계속 실업수당을 받아가는 미국인들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만큼 고용시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12월 초에 보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고용이 21만 건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노동부에서는 직전 2개월치를 항상 이제 같이 발표 수정 발표를 하거든요. 수정 발표를 하는데 지금 올해 중반 이후부터 보면 계속 상향 조정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11월 데이터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엔 그 말인즉슨 고용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크리스마스라서 좋은 소식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닌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뭐 네.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를 말씀드려야죠. 예, 예.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얘기이죠. 저희가 또 이제 시간이라는 그쵸? 게 있어서 네. 이제 뒷부분에 중요한 말씀 못 하시고 가시면 안 되니까 저도 워낙 근데 방송이 오늘 처음이 아니시죠? 저요? 네. 교수님은 처음 뵙지만 네. 저는 이제 3%도 여러 차례 나온 나왔어. 적도 있고 어쩐지 방송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요? 네. 그리고 너무 과찬이십니다. 편하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제가 쭉 빨려 들어가면서 슬라이드 자세히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니 아까는 그 강고현 선생님한테는 네. 뭐 이런저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니 저한테는 질문도 별로 안 하셔가지고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 그 숫자들 보는 이라고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네.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네.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씘을 드리니까 네네.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의 뭐 어제 발표된 PC 디플레이터 관련한 지표도 보면 뭐 최고치를 좀 찍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 경제의 최우선 순위는 역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또는 이제 연준의 이러한 정책 스탠스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누그러뜨려서 소비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실제 미국 소비자 물가 항목별 기여도 중에 에너지 가격의 비중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작년에는 유가가 상반기에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간 적도 있기도 했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올해 유가가 좀 70달러, 80달러 부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내년으로 가게 되면 네. 제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많이 쓰는 거 기저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는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 뭐 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 좀 가속화 이런 것들은 이미 나온 결과물이 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연준이 보는 미국의 경기 전망은 상당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올렸습니다. 내년치는 올렸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즉 거의 보면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인 소비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회복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보면 이거 궁금했어요. 슬슬 결론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다른 슬라이드는 네. 정말 다들 어떤 의미신지 대충 감이 왔는데 그쵸?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 요거랑 요 다음 네. 거.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보시다시피 저희 국내 투자자 분들은 네. 워낙 스마트하시고 발빠르셔가지고 성장주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발빠르게 캐치를 좀 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 축으로 좀 잡고 있고, 그렇다면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포트폴리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바벨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투자 비중 그건 답이 없습니다. 뭐 누군 7대 3, 8대 2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네. 그냥 뭐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성장주와 방어주는 같이 좀 가져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대형 금융주 쪽이라든지 최근에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은 제가 내년에도 좀 상당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네. 레저나 엔터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재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 바텀 피싱, 그러니까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같이 계속 해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에서는 약간 종목군 중심을 좀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ETF 단에서 보면 미국 경제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상당히 언더퍼폼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이격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향후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변동성, 그리고 또는 이제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 뭐 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다 전부 다 제가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미국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 그래서 뭘 사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야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을 좀 더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러셀 2000, IWM ETF라든지 이런 쪽을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이제 성장 산업 쪽에서 내가 성장 산업 쪽에서 내가 지금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그리고 뭐 로봇 산업 또 자율주행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라고 한다면은 이런 ETF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 오늘 자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댓글 실시간 채팅창에 왜 PPT의 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확실히 제가 이제 이해했고요. 네. 제가 큰 착각을 했네요. 아니 방송 처음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방송을 잘하나 했더니 저랑 마주친 적이 없으셨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3프로를 주로 저기 팟캐스트로 듣거든요. 운전을 하거나 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목소리도 낮이 그래서 익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제가 하필 나온 날이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교수님과 좀 겹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 저랑도 좀 많이 겹쳐줬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가르쳐주세요. 자료도 아, 제가 너무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잘 만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